자,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에 우리 구건 선생님께서 1등급 6월 모의고사에서 실제 수능까지 가는 데 있어서 1등급을 했었던 학생들이 다른 등급으로 내려가고 반대로 다른 등급의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이런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영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았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비율이 5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역시 뭐 잘 봤다고 해서 방심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목표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축 어깨가 늘어질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좋은 목표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그걸 굳히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실제 수능까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오늘 이 순서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6월 평가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작년 5월 17일 예비평가,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 첫 번째로 평가원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사실은 뭐 작년 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11월 모의고사도 있었고 3월, 4월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평가원 주관으로 시험이 치러진 것이 지금 1년 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9월과 실제 수능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지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 본 지 열흘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핵심을 좀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 그리고 6월 평가원을 바탕으로 한 금년 선택형 수능 첫 회이자 혹은 마지막 회로 끝날지도 모를 이 시험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남은 5개월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학습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가야 될 것이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 그 평가원 B형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짧은 속도로 짧게 빨리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7일 예비평가 선택형 수능 때문에 예비평가라는 게 사실 지난 2004년 말에 새로운 수능으로 넘어갈 때 치러진 이래로 거의 이제 한 8년 정도 만에 예비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의 유형 난이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대동은 알겠는데 소이는 뭐냐? 자, 빈칸 추론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죠. 아, 잠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이 중에 6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자, 나는 B형이 아니라 A형으로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학생 손 들어보세요.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실 A형이든 아니면 A, B 어떠한 것이든 선택해도 좋은 학교와 전국에 139개 대학이 있는데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대학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사실 갈 만한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B형을 지금 지정해놓은 70개 정도의 대학들 같은 경우 이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설령 이런저런 유불리를 따져서 결국 수능에 가서 A형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는 꼭 명심해 주세요.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판단하고 그때 가서 내가 A형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 판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B형을 해보다가 여의치 않아갖고 A형으로 지금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은 A형 가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어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B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을 꼭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비중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22문항으로 늘면서 17문항이었다가 5문항이 늘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1, 2, 3번의 짧은 대화 말하기인데 설령 6월 모의고사에서 마쳤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자 1번 같은 경우는 의문문이었지만 2번과 3번은 평서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텍스 공부를 해봤거나 혹은 토익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알 텐데 리스닝 파트 2에서 자 바로 이러한 짧은 대화에 대해서 말하기 문제를 평가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느냐? 이게 긴 대화 같은 경우 뒤에 원래 우리가 수능에서부터 나왔었던 말하기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내용의 흐름만 잘 쫓아가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짧은 대화 말하기는 무슨 말을 하고 끝났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정확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의문문인지, 의문문이라면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간접 의문문인지 부정 의문문인지, 이게 부가 의문문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다 상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평소문이 나왔을 경우는 어디로 틀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2번과 3번은 평서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시험을 보면서 리스닝에서 틀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항보다도 혹시 2번이나 3번을 틀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연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전반부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찜찜함이 남아서 이걸 내가 맞췄을까 틀렸을까 하는 그런 찜찜함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잘해야 된다는 걸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우리는 시사할 수 된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묻는 문항이 사실 대화가 됐건 담화가 됐건 이 듣기에 있어서의 주제는 대개가 두 갈식으로서 전반부에서 출제되어 왔었는데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다 들어야 이 두 대화의 그 파트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사실 전체 문항이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줄었고 리스닝이 17문항에서 22문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독해가 33문항에서 23문항으로 10문항이 줄었죠. 자,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었던 유형을 빼야 되고 있었던 유형 중에서 복수로 출제된 거에 대한 문항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무관한 문장 고르기라든가 뭐 심경, 어조 이런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9월도 실제 수능도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내용일치, 어법, 어휘 두 문항씩 출제되는 것이 일제히 한 문항씩으로 줄었죠. 그런데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난 유형이 있으니 자, 다 같이 우리 수험생들은 이야기를 해보죠. 뭐죠? 빈칸 추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빈칸 추론에서 이번에 또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자, 화면에도 띄어져 있지만 총 8문항이 나왔죠. 5문항 아니었나요? 그건 순수 빈칸이고 빈칸 2개짜리가 2문항이 더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연결사 추론이었고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장문 독해 두 문제짜리 세트에서 하나가 3점 빈칸이었죠. 그래서 총 8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3학년도 수능에서 2014학년도 넘어가면서 1점 배점이 사라지고 기본 배점 2점 아니면 3점인데요. 문항수가 줄었는데 배점은 그대로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3점 배점 문항이 늘었겠죠. 그런데 빈칸 추론 8문항 중에서 무려 5문항이 3점이었습니다. 나머지 3문항은 기본 배점 2점이면 합쳐서 21점이죠. 수능이 도입된 이래 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걸쳐서 빈칸 추론의 비중이 20%가 넘어간 최초의 시험이 이번 6월 평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험생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사실상 상위 등급에 있어서 최대 승부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빈칸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중이 지금 20%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9월과 실제 수능 가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3점을 배점할 만한 그러한 이 유형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자,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죠. 사실 B형에서 A형으로 상당 부분 이동을 할 겁니다. 이번에 그냥 대충 잡아서 A형과 B형의 비율이 2대 8이었다고 한다면 9월을 거치고 실제 수능 가서는 4대 6의 비율까지 A형으로의 이동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B형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등급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비율로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A형으로 이동이 많아지면서 B형에 대한 응시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위 등급 받기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그 상위 등급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형인 빈칸 추론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뭐 정시가 아니라 수시까지 가더라도 내가 목표라는 대학의 최저 학력 기준은 영어에 있어서 2등급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건 꼭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자 9월 평가원 전까지 여러분들은 빈칸 추론에 대한 걸 완벽하게 적응력을 끌어올려서 실제 9월에 가선 이번에 몇 개가 틀렸다 할지라도 다 마칠 수 있게끔 적응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지금부터 여름방학 끝나고 8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법에 대해서 사실 이 최근 5년 동안의 수능을 분석해보면 작년까지 우리 두 문항 나왔었는데요. 두 문항 중에 한 문항은 꼭 최고 오답 다섯 개 문항 중에 하나가 속해 있었습니다. 뭐 나머지 네 개가 다 빈칸 추론이었을 거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 문항으로 줄기는 했는데 이게 3점으로 배점에 대해서 주어졌죠. 그래서 자 이거 하나 틀리게 되면 등급이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로 줄었다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이번에 틀렸기 때문에 난 지금부터 어법을 할 거야. 그건 아니고요. 여름방학 때 좀 더 여유를 갖고 이 딱 끊기지 않게 단속적으로 끊기지 않게 연속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말고 여름방학으로 돌려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고요.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개별적인 어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해결을 쓰는 게 아니죠. 반드시 문맥을 활용해야 되고 특히 이번 6월 평가원의 어휘 하나 문항 같은 경우는 짝을 이루고 있는 A, B, C 셋 중에서 A 같은 경우는 지문을 끝까지 다 읽어야 정확하게 뭔지 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정교한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어휘 유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EBS는 실제 수험생들이 이제 체감할 정도로 연계가 됐는데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이거죠.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1등급 컷이 93점이었기 때문에 2011학년도에 이어서 역대 수능에 있어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자리매김을 할 만큼 어려운 시험이었었어요. 영어가 작년에. 자, 그런데 거기에서 빈칸 추론이 역시 상위권의 최대 승부처가 됐었는데 그 중에 60%는 비연계였었다는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시사해주는 바는 뭐냐면 EBS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EBS에서 연계되지 않은 난생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원리적 학습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EBS의 문제 풀이와 함께 꼭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일단 그러면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우리는 9월과 실제 수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출제가 될 것인지 뭐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빨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맨 첫 번째 줄 우리 앉아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크게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난이도 예측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요. 뭐 최근 5년 또 EBS와 연계 출제가 된 3년 동안을 되짚어보면 6월과 9월의 결과를 놓고 실제 수능의 난이도가 어떠할지 전혀 예측 불가했고요. 그런들 잘 아시겠지만 201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0.23%밖에 안 나온 수능 역사상 최고의 불수능이었습니다. 어려운 수능이었죠. 근데 2012학년도는 만점자가 무려 2.67%나 나온 또 역대 수능에 있어서 가장 물수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3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 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난이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실 만점자 1% 정책 2년 만에, 3년 만에 폐기가 되긴 했지만요. 만점자 1% 정책 왜 했었습니까? 쉬운 수능을 표방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 근데 그것마저도 용도 폐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2014학년도 이 선택형 수능 B형에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2011학년도와 2013학년도 수능 외고 영역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여유있게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사실상 난이도는 B형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편이었죠. 왜냐하면 거의 확정적이지만 1등급 컷이 95점이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이번에 뭐 실수를 하나 틀렸으니까 이 페이스를 유지하게 되면 내가 뭐 수능 가서 뭐 다 맞거나 그러지 않겠어? 아닙니다. 작년에 예를 보면 몇 퍼센트라고요? 6월에 1등급 받은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1% 받은 비용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갖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유형은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말이 많죠. 오죽하면 금년 1월 같은 경우는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이 서울 시내 주요 7개 사립대학의 이 교무처장들이 선택형 수능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교육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냐. 그러면 3년 전에 예고되었을 때 그때 반대를 하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지금 시행해야 되는 해가 닥쳐갖고 1월 들어서
하지 말자고 유보하자고 하는 건 뭐냐. 그러더니 이제 우리 3월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기도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갖고 이런 교육의 주체들이 대단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6월 평가원에서 제시된 유형과 다른 새로운 유형을 집어넣는다는 건 사실 할 짓이 안 되겠죠. 그래서 유형은 새롭게 추가되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릴을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EBS 당연히 연계되겠죠. 그거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사실 EBS FM 고교영어 듣기, 수능 특강, 그리고 인터넷 수능 독해 듣기,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까지가 이제 고득점 230제,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내에 수능 완성편이 나오겠죠. 이 연계되는 교재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교재를 다 고루고루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 작년 수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그냥 EBS 몰아서 풀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고 지금부터 해야 되고요. 학교 진도도 당연히 앞서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면 해석지라도 펴서 내용이라도 잘 이해를 할까요? 그거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봐본 학생들 알겠지만 실제 영어 같은 경우 이 지문이 연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지? 하고 생각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져 갖고 작년, 재작년 수능을 망친 학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지문을 봤을 때 연계가 된 지문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지문은 똑같고 문제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문에 있어서의 핵심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탑픽 센텐스만큼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서 예시나 상술이나 구현이 어떻게 지시되고 있는지 이 정도까지 구조독해를 해주고 넘어가야죠. 그냥 지문을 갖다가 뭐 첫 줄 딱 나오면 아 이건 무슨 내용이지 하는 이런 식으로 암기식의 방법은 실제 수능에서는 사실 별로 효과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출제 전망 세 번째로 빈칸 출원 8문장, 8개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절반 이상, 그러니까 빈칸 출원에 대한 비중이 21점까지 올라가는데 절반 이상을 간다면 10점 이상은 연결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뭐 물론 매해마다 독립 시행이기는 하지만 자, 지금까지 3년 동안 요약문 완성은 연계되지 않았었고 작문 독해 연계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연계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원리적인 문제 풀이 능력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길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듣기 마르게 된 비중이 50% 올라갔는데 사실 뭐 작년 5월 17일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고 3월, 4월에 이어서 6월도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어 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 6월 평가원에서의 리스닝은 실제 수능 듣기의 난이도를 100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한 80 정도까지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이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22문항으로 늘어나면서 듣기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30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틀릴 수가 있고 만약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는 데 있어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졌는데 내용일치 문제인데 다 듣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들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거를 내가 아는 건데 틀렸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럼 그런 학생은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라도 22문항의 풀세트의 듣기 말하기를 절대로 중간에 끊지 말고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이틀에 한 획고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고 지겨워. 나 수학 문제 하나 풀고 할래.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맘먹고 시작을 했으면 1번부터 22번까지 풀세트를 쉬지 않고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간과하면요. 여러분들 금년 수능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듣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짧은 대화 말하기 아까도 강조했지만 질문 유형별로 의문사 유형별로
또 평서문이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드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담화 구조. 담화 구조란 그냥 독해 지문이죠. A, B 남녀 간의 대화가 아니라 독해 지문을 갖다가 읽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 담화 구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거 내용 일치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일치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절대로 다 들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 안 되고 들으면서 선택지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과 선택지에 기술된 내용이 다르다, 답이 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빨리빨리 속어야 됩니다. 정말 내용을 치는 데는 속어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속어되고 남은 게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휘리릭 한번 지나가 버린 거, 독해도 아니고 이거 지문을 다시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기억을 되살려갖고 이 얘기가 나왔었나? 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용 일치에 있어서는 들으면서 선지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속어를 해나가는 그런 속어법에 대한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일치 얘기했고 세트형 문항에 대해서는 두 번 들려주는데 한 번만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집중력을 높이세요. 그러면 한 번만 듣고 해결하게 되면 그 시간이라도 절약을 해서 23번부터 독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자 EBS 230제 그리고 수능 완성 여름방학 시작 전에 풀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언제란 말입니까? 지금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고 기말고사는 지금 인터넷 수능 독해가 시험범인데요. 기말고사 끝나고 실제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것이 시작되기 전에 대략 열흘 정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나. 그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실 학교 같은 경우 아무리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인터넷 수능이 다 끝난 학교 손들어 보세요. 자, 거의 손을 못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본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뭐 영어 선생님들이 뭐 한 학년, 3학년에 무슨 뭐 네 분, 다섯 분씩 풀 가동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앞에서 나가시고 어떤 분은 중간부터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정상적으로 전국 지금 192개 고등학교 중에서 아직도 수능 특강 하고 있는 학교들도 태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학교가 만약에 인터넷 이 수능 독해 파트를 지금 3분의 2 이상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앞질러서 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시간이 없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비연계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원리적인 풀이 훈련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 그럼 비연계 고난도 문항이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로드맵을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서 실제 수능까지를 시기별로 쪼개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학생들 중에서 보면 대체로 개인적인 실력차도 있겠지만, 자 보편적으로 반드시 시행착오 없이 남은 기간 동안 5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보편적 기준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본인의 지금 상황과 여건에 맞춰 약간의 가감을 해가면서 이러한 시기별 로드맵을 정확하게 잘 따라야만 이번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먼저 지금부터 해서 기말고사 볼 때까지 우선 당연히 내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내신 1학기 기말고사를 수능 공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건 내신입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만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거에서 더 나아가줘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빈칸 추론을 비롯해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들 잘 알죠? 똑같이 글의 전체적인 대입학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주제나 요지를 묻는 것과 제목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지문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틀리기 가장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제목, 그리고 요약문 완성, 문장 삽입, 문장 순서, 이거에 대해서 학교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EBS 교재의 진도 범위와 별개로 연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이 유형 중에 틀린 문항이 발생을 했다면요. 그 다음에 듣기 학습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할 건 정말 많은데 듣기까지 언제 합니까? 이틀에 한 횟꼴이니까 하루에 10문항 정도는 듣기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듣기는 철저히 감입니다. 감이 흐트러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총점 기준으로 75점, 3등급, 보통 이제
역대 수능에서 보면 3등급이 75점 정도 점수대에 걸려 있어요. 이번엔 78점 했었는데요. 만약에 3등급 이하다, 그럼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최단 기간 내에 구문에 대한 총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 이하는 지금 구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문이 안 되기 때문에 구문이 지금 부실한 상태에선 사실 단어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그 단어를 어휘력을 갖다가 독해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 활용이 안 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문에 대한 정리, 시간이 없더라도 좀 얇은 거 한 권이라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금 이맘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령 수학이 안 되는 학생들은 개념이 부실하게 되면 문제풀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수학에 있어서 단원벌 개념에 해당되는 게 바로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대체로 기말고사 끝나는 건 여러분들이 학교별로 약간의 학사 일정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대개는 7월 10일 전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뭐 과외나 아니면 무슨 인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여름방학 특강의 개강은 대체로 7월 20일 전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열흘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죠. 이 열흘을 우왕좌왕하면서 보내지 말고 이때 바로 EBS 전교재.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전교재라도 부담스러울 건 없죠. 1학기 지금 중간 기말고사 준비를 해오면서 이미 EBS FM 고교용어 듣기하고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독해 듣기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나는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잠을 줄여야 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고 바로 이때 230제하고 자 앞으로 열흘 내에 나오게 될 수능 완성까지 1차적 풀이가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에 대한 최종 정리 40일 플랜을 세워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어휘 교재를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뭐 혼자서 공부를 해봤거나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이 가지고 있었던 어휘책 다시 한번 40일 내에 훑겠다. 8월 말까지 좀 해보겠다 하는 플랜을 세워서 하루에 30분 이내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내가 했었던 어휘교재 한 권을 난 다시 정리한다. 혹은 EBS 전 교재의 어휘 정리되어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외우겠다라는 어휘만 별도로 외우는 것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특히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상위권의 승부처 빈칸 추론에 대해서 자, 이때 집중적으로 유형별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뭐 모든 과목들이 다 여러분들이 뭐 사교육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시작이 돼서 이제 8월 말까지 가는 데 있어서 8월 말까지는 이제 바로 9월 평가원 직전이 되겠죠. 이때까지 해야 될 게 EBS 비연기 대비 총 복습을 하는데 그래서 빈칸 포함해서 최고 오답 유형에 대해서 완벽한 적응도를 높여야 되고 EBS 연계에 대비하는데 단순히 이 지문 중요하다고 찝어주는 것 정도로 부족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도 부족하고 반드시 풀세트의 모의고사로 듣기 말하기까지 포함해서 45문항의 실제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해서 예상되는 실제 수능에 적확하게 맞춰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자, 1학기에 지금 세규 수능 실감 EBS 변형 모의고사 제1권을 발간을 해서 6월에 좋은 성과를 거뒀고 이제 곧 2권이 6회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강용 교재이기도 하지만 시중 출판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의를 안 듣더라도 사서 꼭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법에 대한 최종 정리를 여름방학 때 해주고 9월에 마칠 수만 있다면 수능까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9월 수능이 끝났습니다. 자, 9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을 하자면 이제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남게 됩니다. 이 두 달 정도의 시간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과목별로 해설 강의 잘 듣고요. 그리고 입시 설명의 필수 수강. 그러니까 가령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영어 끝나고 수학의 양승진 선생님 이어지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손준 선생님께서 이 혼돈의 입시에 대한 전략을 얘기를 해주실 텐데 자, 여러분들 어느 게 오늘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과목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사실 이런 이 혼돈의 입시 상황에 있어서 입시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9월까지 모의고사 치러지게 되면 이제 금년 2014학년도 선택형수능 첫 해에 대한 완벽한 전력이 그때 수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현장에서든 아니면 메가스터디 온라인을 통해서든 이건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하나의 과목입니다. 진짜로.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하나의 과목이니까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실 수 있겠지만 이 손준 대표이사의 그 내용까지 반드시 경청을 하시고 자기에 맞는 맞춤 전력을 수립을 한 다음에 오늘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되면 어법, 어휘, 구문, 리딩 스킬스, 리스닝 스킬스 모든 구문에 대한 총정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혼자서든 학교를 통해서든 학원을 통해서든 인강을 통해서든 그 다음에 EBS 연계 대비한 변형 모의고사 총복습을 해야 되고 EBS 연계 교재 전체를 다시 풀고 총복습을 하는 이게 바로 가장 구체적인 로드맵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뭐 찍으시기도 하겠지만 메가스터디 이 화면 여기 우리 딴 데가 아니라 대전에서 한 거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요. 이거 그대로 그냥 그것만 따서 보시면 되고 뭐 PDF 파일 필요하시면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가시면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50%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실제 수능까지 1등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6월의 결과가 실제 수능까지 가는 게 절반이니까 이제 영어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절반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구호를 외치고 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같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따라주세요. 나는 참는 건 뭐든지 자신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뭐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개인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자 참는 건 뭐든지 자신있다는 슬로건으로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오늘 통해서 세워진 전략에 따라 여러분들의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혼란의 입시, 이 혼돈의 입시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반드시 거두고 목표 대역에 진학하고 여러분들의 찬란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